쭉 이어가고 있는 송파남 문소지입니다. 문화예술의 도시, 교육 중심의 도시 송파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익한 장소 세 곳을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서울 놀이마당. 최근 대극장 못지않게 새롭게 단장한 서울 놀이마당.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야외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4월에서 6월, 9월에서 11월,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. 송파 산대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진로뿐 공연 관람은 물론 매년 열리는 지역 행사들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송파 안전체험 교육관. 4세에서 성인까지 보고 듣고 느끼며 생활에 필요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안전사고는 예방이 필수. 교통, 재난, 대형교통, 생활안전까지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. 누구도 안전에 자신할 수 없는 요즘 한 번쯤 꼭 체험해보기를 추천합니다. 단, 모든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방문하세요. 세 번째,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.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곳인데요. 몽촌 역사관이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탈바꿈해 5월 3일 개관했습니다. 슝슝 백제로! 백제시대의 의상도 걸쳐보고 생활체험도 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. 게임으로 익히는 풍납투성 쌓기와 칠지도 만들기는 물론 어린이 백제 연구소에서는 직접 고고학자와 연구원이 되어 유물 세척 체험과 유물 연구 과정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.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백제의 역사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사전 예약,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랍니다. 송파에서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세 곳.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 놀이마당. 체험으로 안전을 배우는 송파 안전체험교육관. 재밌는 역사 탐방, 서울 백제 어린이 박물관. 이번 주말 여러분도 아이 손 꼭 잡고 방문해보세요.